처음 됐고요. 노트를 시흥시에 들고 온 지 지금 뭐 한 17년이 됐네요. 2000년도부터 시흥시에서 배를 탔으니까 앞으로 시흥시가 뭐 노트에 관련된 발전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첫 수업에 참석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지금 같이 할 강사진을 좀 소개를 시켰는데요. 신재정 우리 주 강사님 저랑 같이 이제 나눠서 강의를 해주고, 전직 국가대표 노트 선수 출신과 저랑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정입니다. 우리 저 누구야 조의정 코치 저희 보조 강사에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계속 질의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요트 타보신 분 계세요? 아, 두 분 계시네. 어디서 타셨어요? 캐나다. 아, 그리고 저는 여기도. 아, 그러면 이 딩기는 처음 타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크루즈 타시는 건가요? 다 타봤어요. 아, 두 개 다 타보신 거예요? 자원봉사 그쪽에서. 그럼 잘 아시겠네요, 이제. 안전용, 안전명부지. 이제 그 체육 지도자 과정에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가 있고, 노인 스포츠 지도사, 그다음에 2급 생활체육 지도사,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이렇게인데, 그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는 학교 그 코치, 요트 코치나 이런 국가대표 밑에 이제 각 시도단체에 있는 코치들이 주로 이제 저런 자격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사는 그 전에 왜 지금은 통합이 됐지만 그 전에는 생활체육협회 뭐 이렇게 체육회 이렇게 나눠줬었잖아요. 그 이제 있던 자격증들인데, 그거는 이제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 이제 그 오픈을 개설을 하게 되면 요 지도사들이 꼭 한 명씩 1급이나 2급이나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꼭 필요한 거고, 저는 제가 할 때는 몰랐는데 이 유소년하고 노인 스포츠도 생겼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똑같은 맥락으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요 교육 과정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또 원래는 해상 교육을 4일을 넣었었는데 12월에 끝나다 보니까 그걸 빼고 다음 차수에 아니면 그 특강으로 해서 7기는 따로 4일 하면 잡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노트라는 뭐 크게 유래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설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야크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배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도 이 북유럽이나 유럽 쪽에 요트 강국들이 그런 범선이나 이런 플래시 정들 지금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쪽에 요트 대회가 상당히 이제 잘 일어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 우리나라 대한요트협회에서 이렇게 79년도에 들어왔는데, 장비는 있고 배 탈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각 대학교별로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각 대학 요트 동아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동호인이 이 딩기 요트 구성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20년 됐어요. 이 딩기 요트 시작을 한 게. 그리고 저보다 먼저 타신 분들, 이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 요거는 에리트 체육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에리트 교육이 딱 처음 요트가 들어와서는 각 대학 동호회, 동아리들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요트가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이제, 뭐 말은 발전이 됐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많이 지금 많이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또 수도권에 가까운 데 전국항 많이 나도 생기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요거 보시기 전에 우리 시흥시에서 했던 그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시와호에서 요거 저 2003년도에 첫 시흥시장배 대회를, 요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예전에 보면 지금은 이게 다 매립이 돼가지고 그 MTV가 들어왔는데, 그 MTV 들어오기 전에 그 전망대 하나 있었어요. 보신 분 계셔? 네, 그 전망대 앞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배 30척, 레이저, 옵티미스트 470 해가지고 요거 이제 30척 갖고 시작을 해서 2003년도에서 2009년도에 시장대가 끝났을 거예요. 요거 예전 우리 이제 물 빠지면은 이 배 끌고 한 300m에서 400m는 들어갔어요. 수심이 여기밖에 안 오니까 이거를 이제 30대 끌고 이거 대회를 하는데 참 고생했습니다. 요게 이제 470. 요거는 2인승이고, 요런 대회를 이제 이렇게. 막 6회까지 했나 보네요? 이건 언제? 2008년도. 그래서 이 시와호,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그 애들 청소년 교육하는 해양소년단에서 하는 자리, 그걸 제가 이제 다 텃 닦아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이제 저희는 빠지고 이렇게 이제 요건 5회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시와호다 생각하시면 그림 나오죠? 네. 이게 시와호인 상태예요. 지금 요거 이제 우리가 좀 배워서 나중에 한번 또 시장대가 됐든 대회가 됐든 시와호에서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습니다. 처음 첫 대회 할 때는 물이 좀 걸쭉했어요. 냄새도 좀 나고. 지금은 모르겠네. 안 타본 지 오래됐어. 이게 그 시와호 밑에 그 이면도로, 작업도로, 뭐 유지관리도로 그 밑에서 이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 이제 준비 안 돼가지고 그냥 거적들이 빨고 밑으로 내려가고, 처음에는 그 시화방조제 거기 전망대 앞에서 했고, 그 다음 때는 시화방조제 지금 현재 있는 자리 거기서 쭉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요트가 왜 인기가 많냐면 돈들이 많이 붙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이 있고 월드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요트 대회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컵스하고 이런 골드오션에 있는데, 월드컵에 비교하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광고 스폰이 많이 붙어서 요트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이나 아주 그냥 인기가 많은 스포츠의 하나인데, 우리나라 아직 이제 들어온 지는 말은 40년인데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어요. 중간이고, 또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이제 대양 레이스가 있고, 이런 데는 이제 클리닉정이 있고, 이런 선실이 있고, 이런 게 이제 클리닉인데, 이 클리닉에서도 이건 이제 대회용으로 해서 완전 그 레이스용으로 만든 노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탈 레이저 대회 월드,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스포츠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즐길 수도 있고 바람 세기에 따라 내가 조정을 해도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크게 뭐 우리가 아는 해상 스포츠는 위험하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구명 좋게 착용하시고 또 항상 이렇게 대회를 하게 되면 코치보트나 구조정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면서 사고 한 번 없었습니다. 요게 이제 크로스 홀드라고 해서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 붐이 상당히 낮죠. 네, 저걸 이제 태킹, 그러니까 방향 전환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스피드도 빠르고 또 요트 타는 재미가 제일 많은 거라고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뱃살이 빠진다는 거. 저렇게 매달려서 10분도 못 타요. 처음 타시면 힘들어서. 우리나라가 저 레이저가 세계 랭킹에 50위권 안에 들었었는데 최근 한 5년? 6년? 요 전부터 랭킹 50위 안에 막 들고 선수들도 많이 기량도 향상됐고 고급도 많이 되다 보니까 살 빠지겠죠. 전신 운동이라 진짜 분산 없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저 물 파장에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그냥 온 분살이 다 빠져요. 그냥 승마하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빠지는데 저것하면 뭐 한 5배 이상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한 빔 정도. 그래서 아까는 바람을 쭉 거슬러 오라는 거지만 요거는 바람 옆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돌면서 아예 풍화, 그러니까 바람을 등지고 내려가는 그런. 탈 때마다 이 방법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트 시간이 빨리 가네. 근데 요트의 원리라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칠판을 좀 45도 방향으로 갈 때 요 안을 노고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 노고존을 뭐냐면
말 그대로 진행을 못하는 것. 예. 저 사이에 45도씩 90도 가면 배가 직진을 못해요. 그래서 그 좌우로는 이 지금 좌우 45도씩 90도잖아요. 이 바람 정면에서 오는 바퀴는 진행을 못하니까 우리가 목표는 만약에 이제 목표를 여길 가야 돼. 목표는 여기인데 배가 여기 있어요. 그럼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어오면 이 각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가는데 지금 바람이 이 각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으면 정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못 오는 거거든요. 항상 이 목표를 보지 말고 이 목표를 보되 풍상이라고 해서 이 바람을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오신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풍상으로 올라갈 때는 어렵죠. 왜냐면 처음에 제일 힘든 게 저기는 눈앞에 있는데 계속 뱃머리는 저기를 가 있어. 바람이 저쪽에서 오는 거. 그러면 안 되고 그걸 방향을 꼭 바꿔서 모터포트 엔진 날렸으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내가 배 방향은 진행은 이렇게 가는데 목표는 저기요. 그러니까 배가 자꾸 저 이 뱃머리가 저쪽으로만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 노고존 안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노고존 나중에 이제 노고존 탈출하는 거 뭐 그런 거가 이제 다 강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다 봤듯이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걸 허리라 그래서 선체라고 해요. 그리고 빨간 줄 허리.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 기둥 쇠파이프 달린 걸 마스트라고 해요. 그다음에 요 중간에 쇠파이프, 알루미늄 파이프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이거 한 대 맞아가지고 쌀밥을 생겼다고 했으면 요게 이제 붐. 제일 기본 요소는 이렇게 펄, 마스트, 붐, 그다음에 요게 세일. 세일을 요게 이제 레이저라는 클라스 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건 스탠다드고 스탠다드 세일이 있고 그다음에 레디알 세일이 있고 4.7이 있고 세일 폭이 조금씩 작아지는데 요거 일단 요거만 아시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무동력선에서 추진이 돼야 될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도시잖아요. 요 도. 그다음에 요 도를 움직여주는 메인 시트 줄이 있거든요. 아까 그 줄 당기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메인 시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까 나중에 배가 전복이 되거나 죽어지면 그 배에 이게 꽂혀 있는데 오늘 육상에서 이걸 빼놨는데 요거 이제 데거보드라 그래서 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러더. 요거 이제 요렇게 밑에 판은 러더 브레이드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 통상은 러더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러더 위에 손잡이 이거 조정 키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틸러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세일은 바람을 받아야 되니까 배가 직진을 하려면 근데 바람을 이렇게 받다 보면 바람만 받으면 이 큰 세일에 바람만 받으면 배가 앞으로 안 가도 옆으로 밀리겠죠. 그럼 이 밀리는 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대가보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불어, 왜냐면 정풍으로 저 바람 받는 방향으로 노고존에는 못 들어가니까 저게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다 보면 배가 바람이 이렇게 밀면 배가 옆으로 밀려요. 근데 밑에 대가보드도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이 밀리는 걸 박아주면서 배가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 횡류를 방지를 하면서 이제 바람을 받고 직진을 할 수 있게끔
바람이 같이 밀고 밑에서는 밀고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바람을 받을 때 세일 형상이 이렇게 생기는 게 있어요. 그 비행기 날개 추진력에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꿈에다가 나오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요거 명칭 외워두셔야 돼요. 제일 뭐 헐, 뭐 데가보드. 보통 이제 데가보드라기도 하고 센터보드라고도 하기도 해요. 원래는 이제 데가보드,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서 마스트, 요거는 붐. 이제 좀 더 나중에 명칭은 요 큰 명칭만 일단 외워두시고 가서 실질적으로 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명칭을 한번 다시 불러보세요. 헷갈리시죠? 지루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뭐 간략하게는 좀 알고 넘어가셔야 나중에 뭐 실기 하실 때도 좀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요 요트의 분류 및 경기 종목, 이거는 이제 요트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딩기, 뭐 스포츠 요트가 있고 킬보트가 있고 크루징 요트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멀티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멀티헐은 뭐냐면 쌍둥선. 그래서 선체가 두 개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캔버스나 뭐 이 하드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고, 지금 이 딩기, 킬보트, 그다음에 크루즈 요트 요거는 다 모노헐이라고 해서 선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딩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요게 470, 요거는 옵티미스트라고 해서 만 15세 이하 청소년들이, 유소년들이지, 유소년들이 타는데, 요거 470은 2인승이에요. 그래서 스키퍼, 조종하는 사람은 스키퍼라고 그러고, 앞에서 시트나 뭐 이런 집세일 이런 걸 해주는 거를 크루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거는 2인승, 요거 나머지는 1인승이고요. 요거 이제 레이저. 종류, 요게 지금 선체, 요거 허리라고 그랬죠? 허리 두 개 이렇게 있는 건데, 멀티얼. 요 킬보트는 주로 이제 레이싱정에 많이 쓰는 스포츠 요트예요. 요것도 크루징정이긴 하지만 안에 선실이 없고 대회 경기용으로 쓰는 주로 배들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K36에서 요거는 국내에서 요트 디자인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이 만든 배거든요. 요거 저 전국항에서 세계 코리아 매치컵 해가지고 대회를 요거 한 5년 했는데 그때 쓰던 경기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J80에서 요거 아시안게임 때 썼던 배고, 요런 거 이제 킬정이라는 건 뭐냐면 선체가 있고, 우리가 지금 딩기 같은 경우는 데가보드하고 센터보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들어 올렸다 내렸다가 하는 그런 딩기 요트고, 킬정은 아예 납이 선체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정 킬, 뭐 이동 킬도, 스윙 킬도 있긴 한데, 보통 다 고정 킬을 쓰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윈드 서핑. 요거는 이제 보드에 세일만, 마스트 세일,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트랑. 대신에 요거는 이제 헐이 아닌 보드, 서서 타는 거고, 요트는, 딩기 요트는 앉아서 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경기 종목에 이렇게 이제 남자 420, 470 옵티미스트 쭉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올림픽도 똑같아요. 인천 아시안, 이건 아시안게임 옵티미스트만 빼고 나머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림픽에. 그리고 이제 마스트와 세일에 따른 분류.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 장짜리를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 지금 레이저, 옵티미스트, 뭐 피퍼 배가 이제 딩기 종류가 많은데 그 한 장짜리가 캣스로 돼 있는 거고요. 이 슬루프는 아까 봤듯이 420, 470 앞에 이제 G2L이 하나 더 달려 있어서 두 장이 운영되는 거는 이제 슬루프. 이렇게 커터, 캐치, 요거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크루정정에 한두 척 국내에는 있어요. 이렇게 캐치, 요런 요도 있구나. 요런 종류는 크루징 요트에 몇 척 있고 나머진 다 이렇게 캐치나 슬루프용. 여기 이제 킬 아까 말씀드렸죠. 선체 밑에 이렇게 요 롱 킬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납이에요, 납. 그래서 요거는 배가 뒤집어져도 전복이 돼도 다시 복원이 되는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이 배들은 이제 뭐 크게 뭐 전복되는 일은 별로 없는데 만약에 20m, 30m 그냥 파도 잘못 타가지고 넘어지면 자체적으로 복원이 돼요. 그러니까 오뚜기식으로 요 배에 보통 마스트 세일 면적하고 배 사이즈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무게가 정해지긴 하는데 여기 보통 많게는 3분의 2 정도 무게가 여기에 실릴 정도로 납이 달려있어서 납이나 쇠 뭐 이런 종류로 배가 전복이 돼도 다시 복원이 자동 복원이 되게끔 돼 있어서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킬이 올려졌다 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땡기면 버튼을 누르면 땡기면 요건 스윙 킬이라고 해서 붙었다가 떨어졌다. 요거는 이제 이런 우리 서해안 연안에 수심이 낮은데 요럴 때 아주 유용한 배죠. 그다음에 뭐 킬도 이렇게 종류가 뭐 요런 킬이 종류가 많아요. 롱킬, 뭐 벌브킬, 뭐 핀킬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지금 저희는 크루즈는 아니고 딩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요거는 킬이 좌우로 이동을 해요. 이런 킬. 요즘은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요번에 계속 배울 레이저 이제 여기 보시면 원 디자인 클래스라고 있잖아요. 이 원 디자인 클래스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배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게 이제 원 디자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스탠다드가 있고 레디알 여기 4.7. 요거는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배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뭐 45kg, 50kg 미만이다, 4.7. 뭐 70kg 미만이다, 레디알. 뭐 70kg 이상.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주로 헐은 똑같은데 요 세일하고 마스트 하단하고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주로 이제 저희는 요 스탠다드로 운영을 할 거고요. 여성분들은 스탠다드가 좀 버거우시고 좀 요령이 있으시고 잘 타시는 분들은 레디알 정도, 그다음에 4.7에서 레디알 정도가 딱 적당해요. 근데 이제 배우시다 보면 뭐 크게 스탠다드도 타는 데는 무리 없으실 거고. 여기 이제 아까 레이저 그 명칭 다시 한번 요거를 헐이라고 돼 있죠. 헐 요거 선체. 그다음에 여기 쭉 올라가 있는 쇠파이프를 쇠파이프라니까 좀 무식하게 들리네요. 요 저 기둥 요거를 마스트라고 해요. 마스트. 그다음에 요 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데거보드, 그 다음에 여기 러더, 틸러. 이 러더하고 틸러는 그냥 우리가 통상 방향타, 방향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붐뱅이라고 돼 있죠. 이 붐뱅은 이 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왜 잡냐면 이 바람을 여기 이렇게 받게 되면 세일에 이 붐이 이렇게 떠요. 이게 뜨다 보면 바람을 이렇게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람이 흩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붐뱅이라는 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높이가 붐이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방향 코스에 따라서 이 붐 각도가 다 틀려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방향 코스 할 때 한번 다시 보시고 그래서 이 붐뱅은 이 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걸 붐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커닝햄이라고 있잖아요. 커닝햄은 뭐냐면 이 세일이 이렇게 붕 떠서 쭈글쭈글 울어요. 바람이 세다 보면 우는 거를 밑으로 이렇게 당겨서 바람을 잘 흐르게끔 밑으로 잡아 당겨주는 거를 커닝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웃홀은 뭐냐면 요거는 지금 수직으로 상하로 움직이는 거고 요거는 수평으로 해서 요걸 땡겨주고 풀어주고 땡겨주고 풀어주고 요거는 이제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바람이 쓸 때는 이 바깥쪽으로 최대한 땡겨주고 바람이 약할 때는 방향에 따라서 이것도 땡겨주고 풀어주고 해서 요거를 하는 게 아웃홀. 요거는 커닝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분별 사진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 밑에 게 러더라고 그랬죠? 러더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박대가 틸러. 이 틸러 위에 있는 게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조종하는 그 익스텐션 조종 손잡이인데 그 밑에 이렇게 시트를 여기가 밧줄을 여기 요트 영어로는 시트라고 그래요. 밧줄로 안 하고 시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요 시트가 뭐냐면 요 밑에 있는 블럭이 트래블러 블럭이라 그래서 붐이 왔다 갔다 세일이 메인 세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트래블러 시트예요. 방향 전환하면 배가 뭐 이렇게 좌우로 붐이 넘어갈 때 그걸 잡아주는 역할은 트래블러. 명칭이 안 나왔죠. 책자에. 다음에. 네, 여기 지금 잘 나왔어요. 그 지금 트래블러 사진이 여기도 밑에도 있네요. 요 삼각형 요 시트를 트래블러 시트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요거 설명한 거는 아마 그 러더하고 틸러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더 틸러.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요 벨트는 풋벨트. 이 풋벨트가 뭐냐면 아까 동영상 보시면 사람이 배 선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나갈 때 발로 발등으로 줄을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풋벨트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요게 붐뱅. 그래서 붐 이렇게 뜨는 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붐뱅. 요거 이제 세일. 그리고 요게 이제 커닝햄. 아까 얘기했듯이 밑으로 잡아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커닝햄.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깥으로 넣다 뺐다 해주는 걸 아웃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요트를 타게 되면 복장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스포츠가 복장이 중요하잖아요. 배드민턴하면 배드민턴 공보다 옷값이 더 들어간대요. 근데 요트는 옷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체온을 방지하기 위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트복은 꼭 갖추셔야 돼요. 이 딩기 타실 때도 그렇고 크루즈 요트 타실 때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요트, 딩기 요트는 물에 안 빠지더라도 물이 튀어서 물에 옷이 다 젖어요. 젖다 보면 바람을 받기 때문에 체온이 금방 날라. 금방 마르면서 체온이 같이 뺏겨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도 구명조끼는 뭐 무조건 필수고, 구명조끼 안에 이제 뭐 딩기탑이라고 해서 반풍 자켓이다. 그 다음에 좀 얇은 슈트, 잠수복 같은 거 있죠? 웨이슈트에서 그렇게 입으시고, 그거는 무조건 필수예요. 이 구명조끼는 딩기요트 탈 때 무조건 필수. 이거는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됐든 요트 국가대표 선수가 됐든 이거 무조건 착용하고 나갑니다. 혼자 나가든 둘이 나가든. 그래서 절대 구명조끼 빼놓고 배를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1순위로 갖춰야 될 장비. 그 다음에 요 방수복은 오날오날 따라 좀 틀린데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체온이 구명조끼만 입고 있으면 물이 튀고 그 다음에 옷이 다 젖으니까 금방 이제 말라요. 말르면서 체온이 같이 날아가니까 요즘 여름에도 추워서 타다 보면 요거는 방수복인데 바람을 막아주니까 체온이 안 날아가고 물에 빠졌어도 체온 유지가 가능하니까 요거는 항상 무조건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모자, 슈트, 신발 이런 거는 완전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수. 왜냐면 계절에 따라 원래 요트가 1년 365일 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슈트가 있고 드라이 슈트가 있고 겨울에도 이제 드라이 슈트 타고 입으면 안에는 땀이 나요. 그래서 요 슈트는 계절용으로 뭐 3mm, 요즘은 1mm짜리도 뭐 레시가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계절별로 3월부터 한 5월까지는 한 3mm 정도는 충분히 커버되고 그 다음에 6월, 7월부터는 요거 요렇게만 입어도 되고 그 다음에 슈즈는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저 풋벨트 걸고 넘어가거나 할 때는 발등이 항상 까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해상, 그러니까 수상 스포츠는 항상 물하고 접하기 때문에 피부가 약해져요. 피부가 이제 붉고 그러면 이런 뭐 이런 뾰족한 모서리 아니더라도 그냥 살짝만 긁혀도 이렇게 벗겨지고 그러니까 이런 장갑이나 이런 슈즈 같은 거는 꼭 필수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뭐 자외선 차단대나 뭐 이런 모자는 뭐 개인 취향대로 쓰셔도 되고. 요런 장비는 항상 딩기는 요 정도. 네, 일단은 이 요트 탈 때 제일 중요한 복장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조금 지금 바로 현장으로 다시 가서 요 명칭을 지금 이 사실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명칭하고 이제 광고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죠. 요 선체를 영어로 헐이라고 한다고 했죠? 헐. 예.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짜리를 모노헐이라 그래요. 예. 하나짜리 선체.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는 쌍둥선은 멀티헐.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펄이라고 그러고 선체를.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기둥. 예, 이 기둥을 마스트라 그래서 요거는 상단 하단에서 두 단이 있어요. 두 단을 조립해서 이제 세일을 꽂아서 이제 올린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붐. 그리고 헐, 마스트, 붐. 그다음에 요렇게 요거는 이제 여기 육상용이기 때문에 요게 러더랑 틸러가 이렇게 이제 전동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 해상 나가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를 러더 요걸 원래 요 러더 블레이드라고 그러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러더. 그다음에 요거를 틸러라고 그래요. 요 지금 파이프를 틸러. 여기 틸러 옆에 다 이 이제 틸러 러더를 조종하는 요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요건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이 요거 갖고 이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그냥 러더라고 해요. 그다음에 아까 대가보드. 이 대가보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람이 이렇게 세일에 받으면 배가 이렇게 바람을 받으면 배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밀리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 그래서 탈 때는 이제 이걸 다 이게 지금 해상에 나갈 때는 이게 전부 다 들어가요. 이 끝에까지. 요거 이제 대가보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풍상 탈 때랑 풍하 탈 때랑 풍상 탈 때는 이렇게 뽑고 타고 아 풍하로 갈 때는 바람을 등지고 갈 때는 요걸 다 뽑고 타고 바람을 받고 올라갈 때는 이걸 다 내리고 타요. 바람을 밀릴 때는 이게 배가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대가보드 뭐 센터보드라고 하기도 하고. 아 여기 지금 이렇게 매달아 놓고 가고 이거 항상 꽂혀 있어요. 배 처음 이제 진수하면서 스타트 할 때는 여기다 항상 꽂고 풍상으로 갈 때는 다 밑으로 내리고 풍하로 갈 때는 올리고 풍하로 갈 때는 밀리는 게 없어요. 밀려서 가야 되니까 저항을 좀 풍하도 마찬가지로 너무 바람이 세거나 밀릴 때는 좀 넣고 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요게 이제 붐뱅. 요거는 이렇게 메인 시트를 내리면 이렇게 해서 딱 지탱을 해주고. 왜냐하면 이게 풀려 있으면 바람을 받으면 그만큼 떠요. 내가 이게 지탱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바람을 또 놓고 이렇게 쭉 할 때는 이걸 또 풀어줘서 지탱을 할 수 있게끔. 바람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붕 떠서 올라가요. 힘이 없어서. 그런 지탱을 해주는 역할. 붐뱅. 그다음에 여기 있는 시트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아우터홀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당겨주고 바깥으로 이게 터질 때는 바람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게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람 세기에 따라 풍상 풍하에 따라서 이걸 풀어주고 땡기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우터 땡기고. 요것도 이제 붐뱅.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커닝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수직으로 요거를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풀어주면 이렇게 바람을 받으면 이게 쭈글쭈 이게 울고 또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잡아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람 세기에 따라서 당겨주고 풀어주고 바람을 충분하게 받으면서 흘려주는 깔끔하게 풀어주고 해야 되니까 이게 요 역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스피드에 많이 좌우가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메인 시트. 그래서 주로 이제 요 운영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더 요트하고 메인시트는 항상 같이. 그 다음에 아까 그 안 적혀있던 게 뭐였더라? 이 풋벨트.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이 다 블록이라 그래요. 이거 이제 메인시트 블록, 메인 블록이라 그러고.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세일. 세일. 그래서 요거는 스탠다드 세일이고.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 예, 트래블러. 그래서 트래블러 시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붐 뜨는 거 조절해주는. 아니, 그냥 설명만. 이렇게 지금 바람이 쭉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람 받을 때 만약에 저 분뱅 시트 당겨봐. 그러니까 분뱅 역할이 지금 바람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게 떠 올라가요. 이 지탱하는 게 쉽지 않고 저게 없다 그러면 확 빠져버리니까. 그런 역할, 각 역할들이 지금 명칭을 요 보면서 명칭만 확실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분씩 명칭을 한번 싹 돌아가면. 아, 조별로? 지금 그러면 다섯 분씩 이렇게 짝을 한번 맺어 보실래요? 다섯 분씩. 그래서 아까 이걸, 예. 이게 하이킹 스틱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뭐라고 그랬죠? 이거구만. 아, 요건 하이킹 스틱. 예, 하이킹 스틱이라고도 익스텐션이라고 요 요거 봉 익스텐션. 익스텐션은 하이킹 스틱이고. 왜냐면 이제 이게 요게 좀 짧은데 아까 이제 이렇게 걸고 하이킹, 이게 하이킹 아웃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해. 그냥. 같은 방법으로 나가는 건가?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리를 뻗고서. 원래 두 다리 걸고 몸이 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전히. 발을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그치. 예, 이러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킹 스틱이라고 해서 이것도 되고 익스텐션이라고 그러고 보통 익스텐션이라고 해요. 메인 시트를 당기면 여기가 내려가는 겁니까? 예, 메인 시트 당기면 이게 내려가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메인 시트하고 틸러. 네, 메인 시트하고 틸러가 제일. 네. 그렇죠. 예. 이게 조종이에요. 메인 주 조종관이니까. 이렇게 쓰이는 것들 있잖아요. 혹시 분뱅이라든지 커닝햄 같은 거는 네. 미리 그냥 그 조정을 다 하고 타야. 그렇죠. 바람에 따라서 조정을 해놓는 상황이 있고요. 아우털 같은 경우, 아니 이게 상황에 따라 이 포지션별로 다 틀려요. 방향에 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렇죠. 이거 하면서 이거 잡고 이걸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쪽 손 잡고 이걸 잡고 이거 풀어주고. 그렇죠. 예. 정신없이 그냥 바람의 방향.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향 전환 딱 하고 나면 바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딱 설정이 되면 그때 이제 트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딱 잡고. 예. 그래서 이 러더하고
메인 시트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방향이 설정이 돼서 딱 잡히면 예 이걸 잡고 나머지 트림을 해주는 거예요. 커닝엄 트림, 아우톨 트림 해주고 예 그리고 뭐 대가보도 올리고 내리고 정신이 지금은 정신이 없는데 타다 보면 정신이 있게 생겨요. 그래서 초급 중급 때 자연히 이게 습관화가 돼. 그래서 이거를 예 육상에서 이 시뮬레이터 연습을 자주 해야 돼요. 지금 조금씩 이해 가시죠? 예, 동작 하는 거는 커닝함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예, 이거 이거 예, 이거. 배튼이라는 게 뭐예요? 아, 배튼. 배튼은 지금 저기 보면 배튼 포켓이라 그래서 반음질이 이렇게 중간 중간 세 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예, 요거 지금 배튼이라 그래서 세일이 바람을 받으면 이게 지금 흐물흐물 하잖아요. 옆에가.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저기다 이제 스틱을 넣은 거예요. 배튼 스틱을. 이렇게 투명하게 지금? 보이는 거 지금 빠져? 이렇게 투명하게 있는 거. 저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옆에 안 보이잖아요. 예. 예, 저게 배튼이에요. 예, 요 중간하고 요 끝단은 사이즈가 똑같고. 예. 이 ESP가 저기예요. 스페인. 아, 스페인. 아, 네. 에스파냐. 요게 그 월드 때 제주도에서 스페인 선수가 탔던 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세컨 판매해 갖고 산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니셜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해야 되나 대회에 나갔을 때? 예,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이 규칙을 딱 정해줘요. 그래서 이제 스폰들이 네, 스폰들. 저렇게 스폰 요 볼보 오션이든 볼보든 해서 예, 스폰십들이 본인들 이제 이렇게 로고 붙여주는 거고. 요건 이제 나라. 나라. 예. 공식적인 그렇죠. 그 국내 이제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필요 없잖아요. 그쵸. 이게 다 띄고. 예. 그럼 각 세일 남바가 또 따로 있어요. 지정을 해주면 뭐 4번, 5번, 10번 이래가지고 네. 그래야지 저 배가 몇 번 뵌지 멀리서 오는 말이에요. 예. 등수 체킹하려고 이렇게 보는. 요트는 보통 이게 스폰십 대회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스폰십 대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가장 잘 타려면 이 기능을 빨리빨리 익히고. 그렇죠. 일단은 이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코칭을 할 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예. 그렇죠. 야, 뭐 메인 시트 당기세요 그러면 뭘로 명칭을 모르면 뭘 당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러더도 운영을 할 때 우리가 미세요 그러면 이렇게 미는 거고 당기세요 그러면 이렇게 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러더 당기세요 그러면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이렇게 미시는 분들도 있어요. 러더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 당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해상에서는 바람이 약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이제 강풍이다 싶으면 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대책 없이 그냥 전복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메인 시트를 놔주세요. 그러면 이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이렇게 딱 당기고 있는데 메인 시트 놔주세요. 그러면 이 손을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다 놔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잡고 있다가 이 살살 풀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놓고 이 걸쳐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을 받으면 이게 쓱 이렇게 퍼져요. 그리고 바람을 항상 지탱을 하다가 바람이 지탱을 내가 힘이 딸려서 못하게 되면 배가 힐이 돼요.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전복이 되는데 이걸 풀어주시면 바람이 이제 이렇게 흘러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거는 원위치가 되는 거지. 여기서 명칭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지 해상에 나갔을 때 러더 미세요 당기세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지고
뭐 메인 시트 당기세요 그러면 메인 시트 당기고, 풀어주세요 그러면 놔주세요 그러면 놔놓고. 요거가 코치할 때 해상에서는 또 잘 들리지도 않아요.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바람이 세면 이 바람 흘러가는 소리에 막 죽어라 외쳐도 저기서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좀 알고 가시면. 그러니까 요것도 이 커닝햄 시트 아웃, 요건 아웃홀 시트잖아요. 요건 커닝햄 시트. 요것도 내가 위치가 어디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아웃홀 땡기세요 했는데 커닝햄 땡, 뭐 이건 땡기다고 하면서 큰 적이는 아니지만 요거는 이제 스피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좌우가 돼요. 요런 거는 위치나 내가 이런 걸 알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명칭을 빨리 명칭을 알아야 금방금방 또 숙지가 돼요. 그 요트는 외국에서 들어온 거라 전부 용어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일단은 불편하시더라도 영어로 하고, 이게 우리말 관례사전이라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냥 다 영어로 쓰니까 통칭 영어로 사용하시는 게 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 제가 좀 늦게 왔는데요. 네. 좀 몰라서. 이제 이게 처음에 스타트 할 때 이거를 세워놨을 때 이게 뭐 전복이 된다든지 가만히 놔뒀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있나요? 네. 그럴 때는 왜냐면 이 전에 그 전복이 되면 그러면 세우면 되죠. 이걸 세울 수 있나요? 예. 이제 해상에 띄워놨을 경우에 전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사람이 타지도 않은데 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냐면 메인시트가 꼬였어, 아니면 어디 이렇게 클리트가 돼 있든가. 그럼 바람을 받잖아요. 그럼 바람이 받으면 배는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잡히지도 않고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넘어갈 수가 있는. 아,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이거는 그거를 말 배는 내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네, 예. 잘 모르고 그럴 때는 그냥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탁 예. 그냥 이 상태 자연 상태로 그냥 놓으시면 움직이지 않으시면 배는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이게 뱃머리가 돌아가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 시버 상태라 그러거든요. 배가 더 이상 가지도 않고 뭐 밀리지도 않고 그냥 바람에는 밀리겠죠, 조류나. 그 상태.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온다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떨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그런 게 이제 출항하기 전에 배를 내리잖아요. 그럼 이제 뱃머리를 바람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들고 끌고 내려가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런 입수 과정이나 이런 것도 할 건데 그럴 때 항상 이게 시트를 다 열어놓고 예, 이것도 항상 중립에 놓고. 그 배를 탈 때는 뭐 옆으로 타는 경우도 있고 뒤로 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바람 방향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가볍게 올라타시면 될 것 같아요. 커닝햄 시트하고 아웃홀 시트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당겨지는 겁니까 지금? 네, 당기는 거는 지금 한쪽 방향으로 당기고요. 놓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바람 풍압에 의해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와요. 밑에서 걸리고 안 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클리트가 있어요. 클리트가 있어서 한번 당기고 이렇게 놓으면 더 이상 뭐 밀리거나 당겨지는 건 없고. 그래서 항상 이제 커닝햄 아웃홀 요거는 이제 클리트 해놓고, 또 이거 메인시트 클리트라도 있는데 이건 잘 안 쓰고 장거리 그냥 편하게 한 방향으로 갈 때 그때는 이렇게 놓고 러더링만 하면 되고. 근데 보통 이거는 그냥 다 들고 타요. 이건 명칭은 책이 안 나와요. 이거요? 네. 아, 요게 이제 커닝햄이니까 요 커닝햄 시트. 예, 예. 요게 다. 요거는 군뱅 시트. 예. 그래서 이렇게 당기고 있다가 바람을 쭉 받으면 이걸 치면 이렇게 퍼져요. 예. 자동으로. 그 바람 세기에 따라서 미리 이제
땡겨놓고 타는 경우도 있고. 어? 그렇지. 지금 몇 시야? 아,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팀을 좀 한번 나누시죠. 인원이 지금 20명이니까 다섯 분씩 이쪽부터 이렇게 다섯 분씩 이렇게 잘라서 모이시면 될 것 같은데. 올라가봐도 돼요? 예, 올라가 보셔도 돼요. 예, 저 중간. 이게 팽팽하게. 이게 이거 두 개만 주로 많이 씁니까? 아, 네, 그렇죠. 그게 메인이. 나중에 그 사용법은 따로 알려. 지금 시트를 잡는 게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니 그렇게 감지 않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걸 감아버리면 이게 당길 때는 좋은데 놓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렇죠. 예. 이 놓으면 놔보세요. 줄을 이게 이렇게 살짝 펴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 당길 때는 이렇게 뚝 당겨. 이거를 계속 이렇게 당겼다 풀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풀 때는 이렇게 촥 해서 쭉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아우터는 이제 바람이 강풍일 때는 이걸 최대한 바깥쪽으로 당겨주면 공기가 흐름이 빨라 이게 빨리 흘려줘야 되거든요. 바람을 너무 세게 받고 가면 내가 힘을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바람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아우터를 빨리 바람이 빨리 흘러나가게끔. 그러니까 우측에 있거는 뭐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위로 올라가면 이거는 예, 이건 위로 올라가면 이게 말리잖아요. 흐름이 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펴져 있고 그다음에 이 세일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위에 올리면 바람이 일정하게 깔끔하게 흘러야 되는데 여기서 난잡하게 흘려버리면 어떻게 와류나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지. 이게 일단 등산자애라고 비슷합니까? 아, 등산자애랑은 좀 틀려요. 네. 생긴 것도 있나? 근데 이거는 지금 안에 심을 뺀 거고 네, 또 따로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게 지금 보면 네, 잡아당겼다가 풀었다 하면 계속 마찰을 받을 텐데 이게 수명이 오래 됩니까? 오, 그럼 오래 되죠. 이거 오래 써요. 이 시트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갈아야죠.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뭐 많이 걸리게 타면 힘들고 조정을 잘 하면서 타면 그렇게 힘들진 않고. 선생님이 시어워에서 탈 때는 이렇게 좀 빠른가요? 시어워도? 그럼요, 빠르죠. 빠르다는 게 뭐 한 시속 8km 막 이렇게 가나요? 시속 8km 더 나갈 때도 있죠. 이건 이제 보관은 주로 어떻게 그냥 정박 그 박시장 같은데 아니 무슨 창고 같은데 보관시키는 게 아니고 아 개인이 보관하려면 창고나 뭐 이런 데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이제 클럽이나 요트장에 보관하셔야지. 집에 마당이 있는 집들은 집에 갖다 놓고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 근데 한 달 보관료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거는 종마다 다 틀려요. 뭐 한 1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예, 뭐 5만 원 내는 데도 있고. 이게 중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중량. 팽이 중량이 60kg일까요? 60kg. 예, 60kg에서 65kg. 이게 헬멧, 그거는 헬멧을 합니까? 아, 그건 지금 요거 하실 때 머리 혹시 모르니까 부딪히지 마시라고. 혹시가 아니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시던 게 그 뭐 꼭 있어야 되는데 가격은 이렇게 해다가 이제 마셨거든요. 구명조끼하고 방수. 구명조끼, 뭐 슈트, 방수복. 예. 그 다음에 슈즈까지 하면 한 50만 원 선은 들어갈 거예요. 50, 60?
그걸 이제 우리가 저기 나갈 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그건 개인 장구죠. 개인 장구인데 그걸 갖다가 제가 알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아, 그건 임대가 되냐? 그거는 뭐 그때 예. 임대가 아니라 공동 구매 쪽으로 어차피 계속. 아, 공동 구매 예,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싸지 않고. 네.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또 좋으면서 일관성이 있잖아요. 네, 또 통일되고. 통해서 구하면 2,000차 만 대일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어디나. 메이커가 다 틀리니까. 시속 몇 킬로까지 나와요? 그건 이제 바람에 따라 틀리죠. 바람 따라 아니 바람 틀리게 해가지고. 40노트, 20노트, 40노트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시속 40킬로면 임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임대는 임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런 요트 같은 거 임대도 있어요. 예, 임대 차 타는 데도 있는데 크게 없어요. 예, 80km. 요트 클럽은 어디에 있나요? 저의 지금 전곡항에 있습니다. 전곡항에요? 우리가 그럼 이거 교육 중에 그쪽으로도 한번 가본 건가요? 예, 나중에 한번 체험하러 오시고. 아니, 단체 교육 중에? 교육. 그거 그 과정은 안 됩니다. 예. 안 들어가 있어요? 아, 현장 실습 같은 거는? 현장 실습은 그러니까 내년에 그건 특강으로 해서 오늘 여기 이번 강습 차수는 그렇게. 거의 다 이론인데? 이론하고 이거 실기. 예, 여기서 실기 하실 거예요. 이거 여기서 하는 거랑 해상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직진만 안 하는 이것뿐인 거고 동작하는 거는 똑같이 하는 거니까. 아니 우리 조가 이제 짜졌다니까. 아, 조별로 움직이시면 다 되고. 다 모아가지고 한번 요트클럽 가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라도 이렇게. 지금 저희 클럽 배는 저희는 3월부터 배는 타는데 8달까지? 12월까지. 12월까지요? 예. 그럼 우리 조가 한번 움직이면 가서 이렇게 요트 해가지고 지금 여기 다 올라오는데요? 배 다음 주에 한 척 더 갖고 올 거예요. 예. 두 척 갖고 예. 실기는 이거 교육 과정 끝나시면 실기는 뭐 나중에 언제든 타시면 금방 타실 거예요. 강사님은 그 전국항 쪽에 있으나요? 예. 집이? 아니요, 저 원래 시흥 사람인데 클럽을 이제 그쪽에서 여기 할 데가 없으니까. 왜요? 제가 오세요. MTB 그쪽으로 땅을 안 주네요. MTB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도 많이 보니까 저번에 축제할 때 보니까 많이 들어왔길래. 그거 이제 여기 예, 그 해양소년단에서 애들 학교 강습하고 그 이제 배 임대해갖고 와서 이제 한 거고. 거기서 지금 교육하시고 계시죠? 요트클럽. 네, 거기는 지금 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년 교육. 아니, 선생님 그. 아니 저는 안 하고 있고. 이거 한 끝날 때쯤 돼서 시흥시에서 저거 저거 버스 하나 대절해가지고 딱 가서 임대 미리 해놓고 딱 들어가. 한 번은 이런 겨울인데 교육 받으면. 요트 보는데 물만 안 얼면 다 해요. 아니, 아까 이 요트 지도자 자격증을 딸려면 이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돼요. 면허증 따. 면허증 이거는 면허증이 필요 없고 요트 면허는 이제 크루즈 동력 면허. 그거는 이거랑 또 틀려요. 예, 그거는 이제 또 포지션별로 배가 크니까 네 명씩 해서 포지션별로 그거는 해야 되고. 이렇게 껴가지고. 2단으로 원래 세일 껴가지고 이렇게 잡아도 자격증이 있나요? 그건 이제 크루죠. 자격증 이거는 요트 뭐 요트 지도자 자격증이 있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트 지도자 스포츠는 무조건 지도자고 면허는 그냥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식으로 면허가 있고. 아, 이거 면허 있어요? 이거는 면허 없이도 되고요. 조정면허 뭐 조정면허 예 그런 2급 1급 있고 요트 면허 있고 조정 면허가 2급 있고 1급 있고 그래요. 조정 면허는 조정 면허 상급은 상급은 없어요. 2급. 그러면 요트 면허 따는 거에 도움이 되겠네요. 많이 되죠. 예. 이거 하시면 요트 면허 따시는데 도움 많이 돼요. 기간이 있어 면허 좀 주는 그런 적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거는 이제 면제 교육해서 저기 지금 우리 주강사 심재정 코치가 면제 교육 강사예요. 예, 아라마리나에서. 아니 그러니까 조정 면허는 교육만 이수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을 봅니까? 그거는 교육만 이수하시면 40시간. 아,
2급이요? 1급, 2급. 요트는 1, 2급 없이 그냥 요트면. 아, 요트는 그렇고 조정면은? 네. 조정면은 1급, 2급. 아, 근데 그거는 교육 맞춤은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2급만. 2급만? 2급은 줘요? 네, 2급은 줘요. 맞추면? 교육만 맞추면. 몇 시간이죠? 그 시간은 모르겠네. 아, 그것도 한 40시간 정도? 네. 요트가 40시간? 차이점은 뭐예요? 1급은 영업을 하냐, 그러니까 자가용, 영업용 이거죠. 2급은 탈 수 있고 아무거나 다 타요. 2급 다 타는데 이제 영업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돈까지 벌어야 돼 이제. 아, 영업을 하려면 1급이 있어야 돼. 그렇죠. 네, 타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배마다 그런 묘미가 다 틀려요. 그래서 제일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딩기 요트부터 마스터 하고 가시면 크루저 타실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면허만 중에 자동차 면허 학원 가서 운전 면허 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면허 땄다고 스포츠카 못 몰잖아요, 그죠? 그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요트의 원리, 바람이나 조류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과정이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크루저 요트 면허를 따듯이더라도 이거 하나 배우시면 그냥 그게 다 통화가 돼요. 그거 따시고 나서 이거 배우시려면 똑같이 힘들어요. 더 힘들어서 못 타. 애 처음에 배우시면서 그걸 타시면 수월하게 타시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개인이 타기 때문에 이게 스피드감도 또 좋아요. 파도 타는 거, 바람 익는 거. 바람 세기에 따라 틀려요. 예. 보통 뭐 5노트, 10노트 바람 좋을 때는 기본으로 나오고 바람 셀 때는 20노트에서 40노트. 이것도 항상 노 갖고 다니나요? 이건 안 가지고 다녀요. 예. 이건 노 없이도 바람을 내가 일으켜서 갈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또 다 있어요. 롤 태킹이나 롤 자이빙에서 바람 없을 때는 배를 이렇게 기울였다가 싹 반대로 세우면 바람이 일으켜지잖아요. 그러면 가고. 종각할 때 거의. 그게 힘들면 이제 요 앞에서 바우에서 이렇게 흔들면 좌우로 흔들면 배가 이렇게 가요. 바람이 하나 없을 때. 아, 그러면 일단은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갈게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한 거를 다시 반복적으로 한 분씩 명칭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책 보고 하셔도 되고, 예. 그래야지 이제 오늘은 여기 명칭까지만 하는 거거든요. 명칭 하시고 이렇게 다 끝나면 바로 가서 저 시험지, 명칭 시험지 해서 그거 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순서대로, 예, 먼저 책 보고. 이게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한번 쑥 읊어주세요. 이거 전체를 모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하이킹스테이 다른 말로 인펜션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게 티너 좀 크게 해주셔도 돼요. 이게 티너 그 다음에 헐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 대가 보호대 되는 거고요. 아 이게 대가 보호대 아 이게 붐배 붐방 붐뱅. 붐뱅이요. 예. 요렇게. 아, 요게 이제 대가보드. 요가 대가보드. 그다음에 이것이 거나 삼다 이게. 빠진 거 있으세요? 아우털 하셨어요? 아우털 안 하셨죠? 아, 아우털. 이게 아우터 허리 사실은
이 전체를 아웃홀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요 지금 사이드에 있는 예, 요거 아웃홀. 아,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클리트 돼 있는 요거 시트가 요거 보시면 돼요. 이게 아웃홀이 예, 요 전체 아, 이게 건강하고 연결돼 있군요. 다. 아니요, 틀리죠. 이게 아웃홀 시트. 아, 아웃홀. 예, 요거. 이게 아웃홀. 예, 요게 커닝햄. 아, 요거. 나 이 같은 역할을 예, 하는 예. 게 아니라 이게 아웃홀. 그렇지. 안쪽에 있는 그 바깥쪽에 아웃홀 스텐션의 차이가 뭐예요? 아, 틸러는 지금 이 러더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 막대 요거를 이제 틸러라고 그러고 틸러하고 요거 붙어 있는 거 요걸 이제 하이킹 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또 한번 이제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하는 거예요. 빨리 책 보고 하세요. 책 보고. 아는 것만 하면 되지. 책 보고 아시는 것만. 예, 크게. 크게요? 목소리 크게. 더 크게. 두 줄 있잖아요. 바깥쪽이 더 크게. 아웃 허리요? 이게 예. 몸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게 커닝햄. 네. 커닝햄. 그러니까 아웃홀. 아니지. 아니. 오후에 줄이 아웃홀. 이게 공백. 저희 약간 싫어요. 저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웃홀 설명할 때 요 클리트에 돼 있는 시트부터 해서 요렇게 만져가면서 네? 그래서 요거까지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분뱅도 마찬가지고. 아웃홀이요? 네. 이게 아웃홀이고요. 텔러 아니 생각 나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모르는 빠진 거는 나중에. 예. 예. 빠진 거 있어요? 자 많이 빠졌죠. 그래요? 네. 이거 대가보드. 대가보드. 예. 메인 시트. 마스트, 붐. 했어요. 다 했어요? 그거 다 했어요. 또 다음 분. 이게 대가보드. 댄스, 붐, 마스터, 아웃홀. 아웃홀. 이게 커. 커닝햄. 이게 붐배. 붐뱅. 네. 이게 익스텐션. 이게 풋뱅크. 이게 메인시트. 안 것 같습니다. 이쪽 러더. 틸러. 이쪽 뭉쳐가지고 틸러. 뭉쳐서 러더. 그냥 예. 뭉쳐가지고 메인. 메인 시트. 메인 시트.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집에 가는 거야. 모자. 헐. 이거는요. 바튼. 요건 장비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운영할 때 역할 하는 거니까 그건 차츰차츰 가시면서 하시고 우리 지금 계속 하나 계속 빠뜨렸죠? 그러니까 지금 아, 네. 것만 아니고 원래 배운 거 따라 예, 원래 배운 거 트래블러 그쵸 이거 지금 트래블러 시트 있었잖아요 요거 트래블러 자 이제 트래블러 또 한 분 얼른 가서 얼른 여기 지금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해도 또 까먹어요 네. 대가보도 네
여기는 뭐 지금은 없는데 로더 힐러 이쪽에 익스텐션 손잡이고 그리고 본체가 헐 마스트 곰뱅 아니 이게 곰뱅 이게 곰 이게 뭐냐 아웃. 이게 아웃도 아웃도 이게 코닝엔 유저리 코닝엔 이게 세일 저 중간에 플라스틱 세 부분이 배턴 배턴 네 받은 것 같습니다. 배턴 빠졌나요? 잘했네. 한 개도 안 빠졌어. 풋벨트 하셨어요? 안 했다. 트래블러 시트 하셨어요. 그럼 트래블러 풀벨트는 뭐 어떤 게 풀벨트예요? 풋벨트 예 풋 이 발 발걸이 예. 네, 아, 다리 발트, 아, 풋벨트. 트래블럭이라고 하시는 트래블럭. 트래블럭 맞죠? 이거는 블럭, 이 도르래를 블럭이라 그래요. 그래서 트래블러 시트, 트래블러 블럭. 예. 트래블러 시트까지만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뒤에다 적어주시면 좋겠다. 그거 다 드릴 거예요. 다 1조 다 되셨죠? 네. 조성우 씨. 일단 1조 아, 하셔야지 빨리. 여기 삼각형 라인 트래블러 시트 그다음에 메인 시트 풋벨 오 잡아주는 거 분뱅 그다음에 아 붐 그다음에 마스트 제일 중요한 세일 그다음에 대가봇 그다음에 이 라인 아우터 그다음에 코닝엔 아니 그건 분뱅 그건 분뱅 예 고개 배턴?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조. 예. 빠진 거 있어요? 예. 다 했습니다. 다음 분. 잘 들으세요. 자꾸 외우셔야 돼. 이거는 아이디어. 예? 배드? 세일. 세일. 그 왜 이렇게 배든가요, 그럼? 배튼 아까 그 플라스틱 박음질한 거. 아 박음질. 그다음에 여기 마스크. 그다음에 이게 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메인 시트. 그다음에 이게 배가보드. 러더
저는 모르겠는데. 자, 빠진 거 뭐 있어요? 칠로, 익스텐션, 훅벨트. 야, 이거 커닝햄. 커닝햄. 아우톨. 분뱅. 예. 요 시트는 이거 마스트 부분은 아시잖아요. 헐. 요 대가보드, 풋벨트. 예. 요거 익스텐션. 틸러. 여기 러더. 그 벨트. 요거 트래블러. 트래블러. 시트. 예. 이거부터 헐. 네, 헐. 헐. 마스터. 부음. 세일. 이게 분뱅. 이걸 뭐라 그래? 커닝햄. 커닝햄. 네. 아니지, 분뱅은 하셨고. 아우톨. 아우톨. 아니, 고개 커닝햄, 고개 커닝햄, 아우톨. 예. 분배. 아우톨은 요 바깥으로 이렇게 쭉 빠진 거예요, 저 끝에까지. 다음에 대가보드. 예. 메인 시트. 메인 시트. 메인 시트하고. 러더, 러더 실러, 익스텐션인가? 익스텐션. 네. 요거 뭔지 모르겠네. 풋벨트. 네? 풋벨트. 풋벨트. 그다음에 여기. 네, 트래블러. 트래블러. 예. 네, 트래블러. 됐죠. 네. 다 한 건가요? 예,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순서대로 가니까 좀 편하시죠? 다음 분. 그래야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명칭을 좀 더 확실하게 익히는 거예요. 다음 분. 모르셔도 그냥 하시면 돼. 또 반복이니까 이거 금방. 예. 아우톨? 아우톨은 이 바깥쪽에 이렇게 쭉 당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네, 요게 아우톨이라고 해요. 이게 그건 아우톨. 예, 커닝햄. 요거. 내가 보드. 거기 먼저 가셨는데 이 중간에 아직. 예. 그렇죠. 메인 시트. 메인 시트. 예. 풋 벨트. 벨트. 그다음에 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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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레더? 러더. 이게 익스텐션. 익스텐션. 예. 그다음에 요거. 트래블러. 예. 다음 분. 헐. 마스터. 그래? 그치. 지금 30분이 이제 거의. 그러게. 그다음에 아우톨, 커닝햄, 메인 시트, 풋벨, 다가보드, 익스텐션, 틸러, 라더, 트래블러 시트. 됐습니다. 다음 분 빨리 이제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네. 헐, 마스터. 근데 아웃도어 커닝햄 세일 패턴 베이시트 스펠 익스텐션 틸러 러더 트러블러 시트 대거버디. 네, 됐어. 다음 분. 헐, 붐, 마스트, 세일. 아우터. 커닝햄. 붐뱅. 풋벨. 데가보드. 스테이션, 트래블러, 러더, 대가보드 하셨고, 메인시트. 아, 메인시트. 어. 다 되셨어요. 다음 분. 몇 분 남으셨어요? 다섯 분, 네 분 남으셨어요? 헐, 마스트, 세일, 버튼. 붐뱅 아우터 커닝햄쉽 데거호 메인쉽 풋벨트 트래블쉽 러더 킬러 익스텐션. 네, 다음 분. 헐, 마스트, 붐, 세일, 바톤, 붐뱅, 붐뱅 슈트, 아우터, 커닝엄, 데가보드, 맨 슈트, 풋벨트, 익스텐션, 실러, 러더, 트래블러 슈트. 아니, 그 밑에 거. 아, 트래블러 다 됐어요. 다음 분. 배튼 했어요? 배튼? 아? 배튼? 아, 배튼 안 했어요. 배튼. 됐습니다. 다음 분. 헐, 대가보드, 풋벨트, 메인시트. 여기서 처음부터 이렇게. 아, 예. 예. 헐, 대가보드, 메인시트, 풋벨트, 익스텐션, 틸러, 러더, 마스크, 세일, 바튼, 붐, 붐뱅, 아웃컬, 그리고 커닝. 뭐 하나 빠졌지 않았어요? 됐어. 다음 분. 붐, 붐뱅. 안 들리는데요? 네, 안 들리네요. 좀 크게 해주세요. 다 된 거예요? 트래블러 했나? 다 아셨죠? 네. 자, 이제 다 아시겠어요? 네.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가서 책 덮어놓고 이제 한번 하시자고요. 가시죠. 시험지 받으신 분들은
바로 적으시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뒤에 것까지. 네. 뒤에도 똑같은 건데, 예. 뒤에 것까지. 그러니까 제일 중앙에 잘 보이는 걸로 택하시면 돼요. 지금 제일 상단, 왼쪽 상단에 제일 보이는 걸 분뱅. 예,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 트래블러 시트 해도 되고 뭐 메인 저 뭐야 러더 틸러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보이는 대로 그냥 다 쓰세요. 문제 쉽죠? 다 되셨나요? 이제 다 되셨으면 우리 저 1번부터 요트교실 1차 필기시험 해가지고 앞장에 1번 정답 네 배튼 그 다음에 2번 마스트 3번 세일 4번 아우터 5번 6번 붐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그 다음에 뒷장 제일 중앙에 보이는 거 뭐죠?
붐뱅,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트래블러, 예, 러더 틸러, 그 다음에 세 번째 풋벨트, 그 다음에 밑에 붐 아우톨, 예, 그 다음에 중앙에 커닝햄, 세 번째 러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일, 그 다음에 중간에 헐 트래블러,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메인 시트 훅벨트, 예, 그럼 다 100점이죠? 예, 요거 가져가시고 집에 가서 한번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될 수 있으면 많이 외우시면 그냥 바로 아 이게 뭐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각 부분별로 요게 왜 필요한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과정 중에 다 나오니까 그때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한번 여쭤보시고 이게 지금 이런 시뮬레이터 교육이 실내에서 하는 게 대한민국 최초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시흥시에 많은 혜택을 보시고 계신 거고 이 요트가 우리나라에 40년 동안 됐지만 이렇게 시뮬레이터 교육 갖고 육상에서 이렇게 시연하고 이런 게 처음 하는 거라 좀 교육 과정이 좀 미진하고 막 뒤죽박죽 되더라도 약간 이해해 주시고 갈수록 좀 더 나아질 거니까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제 1강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뭐 질문 있으신 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그다음에 저 명함이 여기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뭐 다음 주에 뭐 준비할 게 뭐 있냐 뭐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미리 물어보셔도 돼요. 질문해 주시면 오늘 처음 딱 오셨는데 느낌이 어때요? 요트에 대한 느낌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다 보면 더 재미있어요. 오늘 이론이라 생소한 용어들 처음 이제 뭐 하다 보면 지루했을 텐데 사실 요트에 관련된 역사 뭐 이런 건 중요치 않잖아요. 그냥 그것만 알면 되는 거고 과정 요트가 가는 방향이나 원리는 뭐 차차차차 계속 가면서 아셔야 될 거고 오늘은 장시간 3시간 어떻게 하나 했더니 3시간 또 금방 가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더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아요. 또 행동으로 하는 게 또 많아질 거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